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차 보험 담당 여사님께서도 딸을 제게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딸 나이가 만 40일 겁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어제 이거 보셨죠? 이거 영상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참 너무하시네. 맞죠? 그것도 고객한테. 보험 담당이라면, 이 댓글을 적으신 분이 고객 아니에요. 자신의 보험 상품을 써주는 고객한테 이걸, 친절하게 해주지 못할 망정. 고객이 인생에 주홍글씨 세계 만들어버리네요. 보험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분 보험하시면 안될것 같아. 아니, 보험이 뭔지 알잖아요. 아니, 정작 보험하신 분이 나쁜 보험. 나쁜 보험을, 보험도 아니지, 이거는. 나쁜 고시덩이를 권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고객한테. 어? 한번 권해보세요. 그동안 가진 보험 다싹다 해야 갈 거니까. 주변 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분한테 가입되는 거싹다 해약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아니 근데 왜 아니 이분도 참 팔불출이네 맞죠? 생각해보니까 아니 고객한테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거 얘기 꺼낸 거다 쪽팔리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부끄러운 거냐면 내 딸이 전화의 목적으로 시집 못 갔다는 거잖아 그런 딸을 데리고 산다는 거잖아 이런 거좀 부끄러운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어제는 그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곱씹어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보험 담당 여사님이라고 하면 딸 나이가 만 마흔이면 이게 작년 거니까 그러면 한국 나이 마흔셋. 그러면 여사님은 나이가 굉장히 많네요. 우리 전화이면 일을 안 하셔야 되는데 일하고 계시네. 아니, 여사님, 모르겠습니까? 왜 자기 딸이 만 40이 되도록 만난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계속 데리고 사세요, 모르면. 내가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왜 딸까지 부모님은 왜 자기 딸이 무슨 하자가 있는지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 우리는 보이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왜 자기들은 안 보일까요? 자기 자식이라 안 보일까요? 왜 양심 없는 행동을 할까? 아니, 사실, 솔직히 얘기합시다. 마흔이면 임신이 힘든 나이잖아요. 그리고 여자 외모가 완전히 가버린 나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외모가 좋아도 나이 40이 넘어가려면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관리가 힘듭니다. 오히려 남자보다, 남자 나이 마흔보다 여자 나이 마흔이 훨씬 더 관리하기 힘들어요. 여자는 노화까지 오잖아. 주름까지 생기고. 과거에 몸짱이었던 사람들도, 날렸던 사람도 나이 먹어서 엿변하거나 이제 체형이 변하는 경우 굉장히 덜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모태 미녀가 아닌 이상은 보통 나이가 마흔, 그러니까 마흔 지나가 버리면 한 42이면 거의 뭐 저희가 봤을 때 이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져요 이게 보통 남자는 여자한테 뭔가 좀 이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홀려야 뭔가 만다든가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는 나이가 40이에요 화장으로도 커버 안 돼요 화장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커플 매칭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여자분들은 그 나이대에서 굉장히 최상급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그 돌싱인 아니면 나이 많은 노총각, 노총각 나오는 그런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기 나온 여자분들은요, 그 나이대에서 상 또는 최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그 나이대 여자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아래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훨씬 나대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그 나이대 중에서 나는 꼭대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 마흔들의 여자를 뭐 어떻게 매칭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런 분들을 하고 비교했을 경우 한 6, 7단계 낮춰야 돼. 그럼 우리가 보는 그런 42살은요, 아줌마야, 아줌마.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이 능력이 좋을 리가 없어요. 능력이 좋은 분들은 얼마 안 돼요. 한번 생각해봐. 왜 결혼시장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걸까? 자기 딸이 아까림하고 먹고 산다고 치면 사실 뭐, 그래도 자기 딸을 데리고 살 사람 원할 수도 있어. 근데 자기 딸이 뭐 능력도 좋고, 사업 수완도 좋고, 뭐 재테크 잘해가지고 부동산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자 입장에서. 괜히 뭐 누구 데리고 살아서 골치 아픈 것보다,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낸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딸이 지금 뭔가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불안한 거죠, 이게.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딸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정말 골칫덩이기 때문에 너한테 좀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다. 너한테 보내서 우리는 좀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 집덩어리 좀 너한테 좀 토스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정말 양심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결혼이야, 이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럴 거면 좀더 어릴 때 하든가. 좀 더. 좀더 나이가 어릴 때 하든가. 그동안 기회가 많았잖아요. 20대, 30대 기회를 뭐안 썼길래 그 기회를 못 살린 겁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나이가 이제 만 40이 되도록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 딸가지 부모인데 잘 들으세요. 자기 딸이 나이가 찼는데 만난 사람이 없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딸을 내놔야겠습니까? 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놓으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 딸이라고 예뻐할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나이가 중요한데,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결혼시장에서 아웃되는 사유입니다. 아웃되는 사유. 왜냐? 출산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581 부모님도 자녀를 낳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출산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잘못된 행동을 보일수록 오히려 이런 행동 때문에 저희는 581 세대 분들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마흔쯤 되면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한 나이인데 40살 여자랑 결혼을 왜 합니까? 내가 번 돈과 모은 돈으로 여자 병원비에 먹여 살리고 노후까지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남자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도 나이가 마흔이 되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평소 혈기왕성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헬스 같은 거 좋아했던 사람도 나이 마흔 넘잖아요. 직장 다니고 헬스 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뭐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간단한 거 이제 요기만 먹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야. 회복되는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술도 많이 못 마셔요. 이거 많은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주량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먹었다가 이제 나이 먹고 먹으면 회복이 잘안 돼. 숙취도 잘안 깨고. 이런 거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점점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운동하면 더 몸이 축나고요. 그리고 나이 먹은 남자 입장에서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 안 가고 싶어. 그냥 쉬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 왜냐, 누구 만나는 것 자체 귀찮아요.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약속 잡는 것도 귀찮고, 누구하고 이렇게 뭐비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보통 남자는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여자분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가 전화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지피지기 제 백전백승 아니에요? 적을 알고 날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내가 결혼한 사람이 남자잖아. 그러면 여자가 나이 많은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가 몇 살이고 그 나이대 남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안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접근을 다르게 해야 돼. 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근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지금 나이 먹고 결혼식장에 나오는 게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었어도 아직도 자기 공주인 줄 알아. 공주가 무슨 나이가 그만큼 먹었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남자가 왜 나이 많은 사람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결혼이라는 게 굉장한 책임과 부담감을 따르는 건데, 솔직히 남자가 나이 먹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겁이 나요. 뭔가 책임지기 두렵습니다. 왜 그런 말 알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때 결혼한 게 낫다고. 그 아무것도 모를 때가 언제야? 나이가 젊을 때 얘기예요. 젊을 때야, 뭐 남자가 이것저것 다 하고 어떻게 억척스럽게 산다고 하지만, 나이 먹어서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왜냐, 남자가 이제 보통 40대 중반 넘어가면 직장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니까. 버티고 싶어도. 이제 나가서 뭐 하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기업이라고 치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만한 월급을 또 받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나이 많은 여자분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어려워요. 출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게 되면, 부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생활이 지옥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평생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리 못하기 때문에. 성인 되고 나서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집에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가세가 기웁니다. 정말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나이 먹어 출산이라는 게. 애가 안 태어나도 안 좋고, 애가 태어나도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누가 봐도 리스크가 많이 있어요. 그 리스크가 많이 있는데, 남자 보고 하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결혼을 거를 겁니다. 거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자기 딸이 결혼 못했다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번번이 실패할 겁니다. 왜 실패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안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생떼를 스스로 우리는 586 세대분들을 존중할 수 없어요. 좋게 볼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